그다지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부부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름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뜨문뜨문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그 부부의 어떤 갈등의 요인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막 생전 그런 일이 없는데 남편이 주선수서 옷을 챙겨 입더니 혼자 그 안 가던 주일 저녁 예배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진 거예요. 아주 다정다감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눈으로 확 확인이 되더래요. 이 자리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물론 불안하기는 해요. 어떤 분은 그래 이 무슨 수작이냐 뭐 이렇게 의심부터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체로 남편들이 다정하게 대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 부인도 흐뭇한 마음에 물었죠. 당신 웬일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필시 그 주일 저녁 설교, 목사님의 설교에 이 남편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가지고 목사님께 감사 인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목사님께 인사를 건네죠. 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 남편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사님 설교가 정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야 뭐 감사하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받죠. 참 감사하는 일이네요. 인사를 받았어요. 아내가 궁금해서 또 이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혹시나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 제목이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까? 물었어요. 목사님 막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전혀 그런 게 아닌데요. 제 설교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였는데요. 이분이 말씀대로 적용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남편이? 하긴 한 거죠, 그죠? 요 근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꽤나 있을 터인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면 요렇게라도 유익하긴 합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면 된다고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속에 그런 걱정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교회에 나와보니까 좋긴 좋은데 분위기도 괜찮고 교회 밖에서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달리 분위기도 환하고 사람들도 상냥하고 특히 목사도 괜찮은 것 같고 목사 양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런데 종교를 바꾸면 아무래도 화가 미칠 거라는 그런 걱정이잖아요. 내가 전에 섬기던 신이 화가 나가지고는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 붙들어 매도 됩니다. 왜냐? 제가 증명합니다. 제가 우리 가문이 샘플이에요. 여러분 여러 우리 집안이요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과거 한때는 제 아버님이요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제 아버님이 반야신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마하 반야 미라 뭐 반야 바라 미라 뭐 뭐지 관자재 보살 뭐 그러면서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서 그걸 맨날 틀어 제가 매일 큐티 하듯이 그걸 매일 새벽기도 하듯이 그런데도 제가 멀쩡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건강하잖아요. 아마 지금 손들어 보라 그러면 우죽순처럼 몇 명 손들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출신이 보살 출신들이 꽤나 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이렇게 했던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여러분 마음 푹 놓고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같이 시작.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뭐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시편 23편은 다 아시죠?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는 그런 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비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감동도 받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감격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좀 시들룩해. 별 기대도 잘 없어. 왜 이토록 기대감이 없는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뭘 자꾸 떠올리냐면 심지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견이하는 일쯤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인도하는 인도견 아시죠? 그죠?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분들, 맹인들을 인도하는 인도견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는 인도견이 있었습니다. 자, 장면 보여주십시오. 저기 학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 뉴욕주의 포츠담의 클락슨 대학 졸업식에 저희 견 그 종류가 골든 리트리버 맞죠? 그죠? 그 리트리버의 장애인 인도견이 대학 총장으로부터 명예 학위를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옆에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 주인인데 이 주인이 인도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출석을 100% 한 거예요. 재활치료의 한 분야인 작업치료학 학위를 이 주인이 받는데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왔다고 해가지고 그 인도견에게 명예 학위까지 같이 준 겁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오늘 본문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적혀 있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별 기대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슨 기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슨 인도견쯤 되어지는 그런 인도가 아닌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구속하여, 구속하여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오라고 말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구속이 또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과 다르다 말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몸이 결박되어지는, 죄를 지어서 결박되어지는 그 구속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해방의 의미의 구속이에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도 맞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으로 우린 본래 죄인인 거예요. 태생적인 죄인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975년도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캄보디아에서 4년 동안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셨죠?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킬링필드라고. 공산주의 정권이었던 크메르 루즈의 반대파를 제거할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을 학살시켜버린 거죠. 고문과 학살의 그 현장에 지금은 막 벌어졌던 그 장소에 지금은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거기를 갔다 와봤는데 끔찍한 고문의 현장, 살인의 흔적들, 그런 자녀들이 고스란히 기념관에 이렇게 다 있어요. 하여튼 간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200만 명을 죽여야 되니까 많은 사람을 죽여서 산 사람 그냥 집단 생매장하는 그런 현장도 있고요, 그런 자료들도 있고.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죽이냐면 갓난아기 있잖아요. 갓난아기, 갓난아기를 어른 손으로 쫙 잡으면 발목을 이렇게 손을 발목을 잡을 수 있잖아요. 머리는 밑에 가고 이렇게 딱 잡고 완전 깨구리 패대기 치듯이 이걸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애를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런 현장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뭐냐,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전 시간을 돌다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얼굴이 있는 액자들이 있는, 얼굴이 들어있는 액자 그게 쭉 있어요. 좀 뭐 당연히 그 액자 속에 그 사진의 주인공 얼굴들이 처음에는 희생자인 줄 알았죠. 근데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누구냐면 희생자가 아니고 학살을 실제로 저질렀던 행동대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 액자 속에 있는 그 얼굴이요, 다 너무 어려요. 얼라들이에요. 애땐 아이들이에요. 그 대부분이 고아 청소년들이래요. 근데 청소년 어릴 때부터 잡아다가 사상교육,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시켜가지고는 아무 꺼리낌이 없도록 학살을 저지도록 무슨 학살 병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 같은 아이들. 와,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제가 두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프린스턴 대학의 실험, 루시퍼 이펙트라는 실험. 그 실험의 결과 뭐라고요? 인간 속에 있는 악은 상황에 따라 억제되고 있을 뿐이지, 잠재되고 있을 뿐이지, 악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면 누구든지 짐승의 이빨을 드러낸다. 이게 실험의 결과라고 말했잖아요. 내재된 악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196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50대 남자가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섰죠. 재판에, 법정에 섰습니다. 온 세계가 이 재판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재판 법정에 선 사람이 누구냐?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만. 나치 친위대 일원이었습니다.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해 아주 중한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게 참 뻔뻔스럽게 말이에요. 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주장하냐? 나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밝히는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일단 자기는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없다. 실제로 단 한 명도 직접적으로 학살에 또 살해에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한 게 있어. 이 사람이 뭘 했냐? 그 당시에 나치 또 이제 친위대 대원이었으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에 해당되어지는데, 뭘 하나를 고안해서 뭘 고안했냐면 유대인들을 빨리 죽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열차인데 가스실이 달려있는 열차를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독일군이 보다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도록 그 가스실이 같이 달려있는 열차를 고안한 거예요. 한편으로 아이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 일도 열심히 하지 않, 그 일이란 게 뭐냐, 가스실이 달려있는 열차 개발, 그것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만일 그랬다면, 내가 그랬다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무죄다. 자,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살인 도구를 만든 이 사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헷갈려요? 아, 자기 임무에 충실했으니까 무죄입니까?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무죄예요? 아이만은 나는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을 거들먹거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세로 산다고요? 양심을 따라 산다고요? 우리 양심이 어떤데?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양심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이런데 양심 따라 산다고요? 웃기지 마라 그래요. 마음이 그런데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다 위에 있다 칩시다. 우리가 바다 바닥에 있는 저 멀리 수평선 위에 말이에요, 배가 한쪽 탁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이제 망원경이 들려져 있어서 망원경을 가지고 저 배가 어떤 배인가 이렇게 쫙 들여다보는데, 아이고 이게 해적선이야. 영락 없이 해적선이에요. 왜냐하면 해골이 그려져 있어. 깃발이 있는 거예요. 해적선이. 그리고 한쪽에 보니까 갑판에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밧줄로 결로바해가 사람을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해적선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적선을 이제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망원경을 조금 더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더 자세히 다른 곳을 이렇게 보려고 딱 보는데, 아이고 이런 모습이 있네요. 누군가는요 해적선 안에 다른 동료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게 촥촥촥 해가지고 볶기도 하고 막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열심히 갑판 위를 대걸레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망원경을 봐도 보여요. 휘파람을 불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청소를 합니다. 또 한쪽 구석에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의기투합을 할 일이 있는지 몰라도 혈서를 써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의형제를 맺고 있는 그런 장면이 딱 나옵니다. 와, 의기가 느껴질 정도이죠. 또 한쪽에 보니까 야, 이번에는 이 자기 동료로 보이는데
뭐 풍토병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열이 펄펄 끓는 동료를 위해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크 해서 막 응? 뜨거운 피를 응? 동료의 입속에 뚝뚝뚝뚝 떨어 주는 거야. 와.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겉으로는 해적선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야,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정말 고귀하기까지 해요. 숭고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쭤보십시다. 그렇게 해도 그들은 뭡니까? 어려워요. 대답하세요. 그들은 뭡니까? 해적. 심판받아야 마땅한 해적. 아무리 돈독한 의 형제를 맺는다 할지라도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누군가를 살린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해적선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해적 죄인인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요? 사회가 요구하는 데 나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고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밀어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열심히 살았다면 뭐하고 똑같냐면 자기 아버지는 어디 뭐 고려장으로 하듯이 내팽개쳐놓고 관심도 안 기르고 전화도 안 통하지 않고 사업 열심히 해가 돈 벌었어요. 성관 사업가라고 주변에서 막 부추기니까 어버이날 경로당에 찾아가지고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드리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온 해적인 거예요. 도둑놈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그 해적선에서 나오도록 탈출하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적선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이고 구속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구속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속하여 어디로 인도하는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따라하십시다. 구속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짧은 시가 있어요. 바둑이 끝나면 흑이든 백이든 반상에 다 내려와야 한다. 장기가 끝나면 왕이건 쪼리건 다 한 통에 들어가야 한다.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저는요, 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목사니까 당연히 성경 지식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압니다만은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장례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은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인도하는 장례식을 옆에서 돕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제가 첫 장례식을 참여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옆에 관이 놓여져 있는데, 관을 직접 갖다 놓고 하는데 관이 놓여져 있는데 오우야, 관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각선으로 보이는데 고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와, 여러분, 미국은 관을, 우리는 못으로 박습니다. 관은, 미국의 관은 뚜껑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열 수도 있고 경첩이 그렇게 이렇게 달려있기도 하고 또 상반식만 절반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경첩이 뚜껑이 열듯이 열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인이 아주 멋진 옷을 딱 입고 화장을 탁 하고 그렇게 탁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말미에 공식적인 예배 순서 안에 뭐가 있냐면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인사의 시간인 거예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뷰잉인데 뷰잉의 시간이 공식적인 거예요.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죠. 그 보면 눈이 마주치니까,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깜짝 놀랐죠. 여러분, 한국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라서 수 없는 장례식을 치러도 여러분 시신을 봅니까 뭡니까? 공인을 봐요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혹 가다가 임종 시간 그 타이밍이 맞아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고인의 얼굴을 보지, 그 다음부터는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해도 못 보죠. 꽁꽁 싸매니까 못 봐요. 한 번도 고인의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딱, 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제가 6년을 살았잖아요. 수없이 많은 미국식의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침례를 하기도 했죠. 그때 야,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관뚜껑을 열어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의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요청합니다. 유가족들에게 뭐냐면 고인의 마지막 입힐 옷을 가져와라. 우리는 옷을 입히고도 막 꽁꽁 싸잖아요. 그렇게 하죠. 옷을 그냥 자연스럽게 태가 나도록 딱 입히죠. 그리고 가장 싱그러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을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 그 사진 그대로 고인에게 화장을 탁 하고 뚜껑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아무리 장의사에서 화장을 사진 그대로 해놔도 절망의 얼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그 고인의 절망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오열을 금치 못해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막 살아생전에 암투병으로 막 피골이 상접하게 그렇게 힘들게 몸무게가 막 23kg까지 다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마지막 천국의 광채가 얼굴에 깃들이 있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화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보면 압니다. 그냥 바로 보면 아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유명한 얘기를 남겼잖아요.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신문에 D.L. 무디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D.L. 무디 사망이라는 부고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는 그날 아침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천국에서 살아 있을 겁니다. 죽어 없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나는 살아 있을 것이니까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무디가 마지막 죽을 때에 기뻐하며 소리를 치며 마지막 얘기를 남겼어요.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걸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 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자, 시작. 아멘.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아멘이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구속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냐면 정말로 언제 읽어도 참 감동이 되는 시가 있죠. 송명희 시인의 시들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 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이런 거 작사를 하신 분이죠. 이 의사의 실수로 손해가 손상되어져가지고 평생 뇌성마비로 고생을 했던 분인데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라는 시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감사한데 그럼 죽고 나서만 인도하는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가? 아니죠. 따라하십시다. 마땅히 해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 딱 기록해놨죠.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나름 지혜롭게 산다고 삽니다만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참 허무하게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고 칩시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가지고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좀 피곤하니까 의자에 눈을 지그시 감고 피곤을 씻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얘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연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끼고 연신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음악을 듣는 사람, 뉴스를 검색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차 안에, 또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 왜냐?
이들은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내려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갈 길을 가면 돼요. 그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될 일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를 내려야 될지 몰라요. 그럼 안절부절, 안절부절, 안절부절이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 열차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확한 목적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시나요? 내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계시는가,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된 아줌마가 한 명 있었어요. 한 아줌마인데 본래 이 아줌마는 꿈이 뭐냐? 내 집 장만이 꿈이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소박하게 그런 꿈을 갖고 있잖아요.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해서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새들어 살지 않는 게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적금 넣고 이래가지고 비록 오래되고 낡고 참 뭐 좀 그런 장비지만 그래도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이 있어 내 집을 탁 장만했습니다. 그 집에 처음 들어가는 날 온 가족이 그냥 부둥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그 집이 말이에요,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불편해지냐? 추운 날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화장실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름날 냄새는 어떻고요? 야, 이거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또 다른 꿈이 생긴 거예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이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수년 동안 열심히 막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화장실 볼일 보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놨다 변기 뚜껑을 열었다 나왔다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앉아서 우리 볼일 본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컸어요. 자랐어요. 또 불편해졌어. 왜? 화장실을 기다리는 게 너무 또 아침에 또 사람 가족 순서대로 기다려야 되는 게 이게 불편한. 그래서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을 가지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즈음에 이 아줌마는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말기 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시한부 선언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된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 마지막에 가는 병동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 아줌마가 자신의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막 허무해가지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다가 그 다음 이제 좀 차분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요약해봤대요. 요약을 하니까 세 글자더래요. 화장실. 여러분 웃죠? 여러분의 인생은 뭐로 요약될까요? 아마 세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로 딱 주열이 될 거예요. 돈. 여러분, 우리도 늙고 병들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문득 인생이 끝나는 허망함을 맞이한다면, 내 인생의 화장실을 위해 존재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린 정말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나요? 목적지도 모르고 버스를 덜렁 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오늘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